서영구 대표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대 그룹에 맞서서 투쟁하는 동지들이 대통령 집무실 앞에까지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후보 시절부터 헌법 가치를 얘기해 왔습니다. 법과 원칙을 얘기해 왔습니다. 헌법은 명백하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고 법조인으로 이 헌법 1조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는 것을 보니 역시 지난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리적 판단을 하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대감집 망나니 자식은 온 저작거리를 해집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동네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포졸들은 대감집 아들이니까 아예 손끝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했죠. 봉건 지배체제의 그 부패했던 그 시절의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수의 지배세력들, 가진 자들 위한 치안이었을 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은 경찰이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들과 철거민들과 저는 우리 사회의 가진 자들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려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마치 범죄자인 양 취급하며 누나를 부라리고 가짜치 않는 법을 들이대면서 협박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철거민의 투쟁에서, 해고자들의 투쟁 현장에서 경찰은 재벌과 가진 자들의 하순이 되어 날뛰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헌법의 가치가 보장되는 나라이고 법과 원칙이, 그리고 그것이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해고된 지 10년 되었습니다. 회사에 무슨 해를 끼친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고발하는 회사 경영 방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내부 비리를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회사도, 어떤 기관도, 어떤 기업도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해 10년째 투쟁하고 있는 해고 노동자가 현대그룹 본사 앞에서 제대로 된 합법적인 집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천막 안으로 용역 알바끼 플랜카드와 수십 명의 용역 깡패들이 들이닥치는데도 경찰은 멀뚱멀뚱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찰입니까? 이게 정말 합법적인 집회를 보호하는 행정당국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말하는 법과 원칙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맞습니까? 아니면 재벌공화국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묻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어떤 성벽도, 어떤 권력도 절대 권력은 부패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 어떤 지배 세력도 스스로 부패해서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이 5년입니다.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 5년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재벌은 지금 대를 이어 세습하고 부를 영원히 누를 것 같지만 그 재벌도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민중들이 이들의 폭력과 폭행과 착취와 수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재벌의 하수인이 되지 말고 제발 국민이 뽑은 대통령으로서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 정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기에 집회 자유